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장중원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P&J 부동산 연구소의 장중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판교 운중동에 위치해 있는 공동주택과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중원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장중원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교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 망원역으로 걸어서는 약 2분이면 닿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최근 서울 서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 문화예술의 명소인 홍대거리에 이어 합정동의 합정역 상권까지 부상하면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서교동 바로 옆에 자리한 연남동의 경우 경의선 숲길을 따라 연트럴 파크라고 불리며 개성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자리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서교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교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요즘에 부동산 뉴스만 봐도 늘 듣죠. 마용성광, 마용성광 거의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1번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 바로 마포구로 떠나볼 텐데 서교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 팀장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개요 함께 건물 특징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대지면적 43.34제곱미터, 공급면적 84.46제곱미터로 총 5층 중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낮기 때문에 오셔서 내부, 외부 꼼꼼히 다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매매가액 4억 7,1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 봄 이사철 대비하기 그 좋은 시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층 건물로 2개동, 총 11세대 전부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4층 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용면적이 아주 넓기 때문에 3, 4인 가족까지 거주하시기에도 좋은 크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2대, 엘리베이터, CCTV, 무인택배함 등 기본적인 옵션은 다 갖춰져 있고요. 공급면적이 약 2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실거주나 투자하시기에도 너무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6호선 지하철역에서 너무 가까우면서 널찍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곳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포구 서교동일 때 들려드릴 이야기가 지금 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지와 호재,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포 하면은 강북의 집값을 대표하고 견인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지역을 마용성이라고 많이 불리우고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지역인 바로 마포구입니다. 우선 6호선 망원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현재 마포의 신규 공급 매물 중에는 초역세권의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겠고요. 또 합정역 또한 도보 8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호선과 6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입니다. 또 근처로는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이용 가능한 홍대 입구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 정말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 시에는 성산대교, 양화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까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무엇보다도 상암 DMC나 여의도, 마곡지구 같은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입니다. 직장인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세대, 홍대, 이대, 뭐 서강대 같은 그 많은 명문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의 그 임차 수요까지 그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강변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 그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같이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받는 또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또 마포하면은 유명 상권 그 밀집으로 합정이나 홍대, 연남동 같은 그 유명 거리들이 있어서 많은 그 유동 인구를 갖춘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와 도시 재생 그 사업의 수혜지로서 많은 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많은 임대가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2030 세대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입니다. 그만큼 꾸준한 젊은 층들의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 바로 마포인데요. 생활 또 편의시설로는 유명한 재래시장인 그 망원시장과 더불어서 홈플러스, 그 매세나 그 폴리스 같은 신상권을 같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홍대와 그 합정상권도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 또한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입니다. 자, 마포구 서교동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마포하면 워낙에 지금 핫플레이스가 많아요. 저만 해도 요즘 들어서 합정역 쪽에서 지금 약속을 잡는 경우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거기다가 연트럴파크 뭐 진리도로 많이 갔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포구 쪽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초입부터 말씀드리지만 마용성황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입증의 장점과 호재들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팀장님 여기 투자 포인트 가기 전에 개발 호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포구 서교동의 경우 홍대의 그 상권 호황과 상권 세력 확장으로 인해서 그 유입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상권의 강화는 곧 주택 그 주변 주택의 임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특히나 홍대, 연남, 그 합정동 그 많은 유명 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택가 주변에 노후화된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카페거리나 식당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나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망리단길이나 그 연남동, 경의선 숲길, 그 연트럴파크라는 명칭이 또 생겨서 걷고 싶은 거리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에는 그 하루에 2000여 명, 그 연간 50만 명이 찾는 그 마포의 대표 명소가 되어 고요. 앞으로 이렇듯 많은 상권 활성화와 그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강북의 대표적인 그 명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재로 보시면은 월드컵 대교가 있습니다. 2010년 착공으로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월드컵 대교는 그 성산대교의 교통 그 체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그 6차선 도로가 생김으로써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그곳이 교통의 흐름이 많이 좋아지겠고요. 여의도 영등포 또는 서남권의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가 된다는 점 강조해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마포는 한강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에 들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은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한다는 프로젝트로 도심 주변에 그 한강로를 개발을 해서 한강의 자연과 도시 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그 초점을 둔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중 마포구는 두 번째인 합정 그 당상권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한강 그 접근성이 재평가가 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림과 동시에 한강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호재로는 또 마포구에 있는 당인리 화력발전 지하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최초의 발전소 이 발전소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도심 한복판에 대용량 지하 발전소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그 서울 마포구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하에는 발전 설비가 들어가고 지상에는 미술관, 뭐 전시관, 공원 같은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2019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그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포는 계속된 그 상권의 활성화, 그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한강변의 프리미엄, 그리고 유해시설이 사라지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권 좋고 수요 많고 개발 호재가 이렇게나 많은 곳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목 좋은 곳에 넉넉한 공간,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해두고 있단 말이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팀장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입지와 호재로 인해서 기대 상승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포구입니다. 매매가액 4억 9,9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 금액 4억 2천만 원으로 전세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7,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 임대시 월 1억 5천만 만원에 월 110만 원 받아보실 수 있겠고 대출을 제외한 금액 실투자 금액 9,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